살피고 돌보고 챙기자. 여러분의 건강동반자 박미경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오래 살려면 청소해라! 입니다. 자, 브라이언이 청소관 캐릭터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도 부자가 되려면 이부자리를 정리해라. 또 우울하다면 방 청소를 해라. 이렇게 청소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환자분들께 청소를 많이 강조하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전 국민적인 청소 열풍이 정말 반갑게 느껴집니다. 사실 건강을 위해서는 한약 처방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식이요법, 운동과 함께 이 생활습관 전체가 건강하게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숨쉬고 먹고 잠자는 공간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해요. 그런 점에서 공간을 건강하게 하는 청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먼저 왜 청소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을 보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기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방을 청소하거나 설거지하거나 아니면 창문만 열어서 환기를 하더라도 기분이 전환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심할 때 청소를 하면 삶의 통제력이 회복된다는 2015년 미국 코네티컷대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인지행동 연구로 유명한 조던 피터슨 캐나다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저서에서 현실이 불만스럽다면 방 청소부터 시작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공간이나 공부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정돈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일의 효능이 올라갑니다. 잡동사니가 널려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뇌가 산만해지고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집은 더 깔끔하게 정리 정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와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는 일종의 유산소 운동이라서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빗자루, 대걸레,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1시간 동안 청소를 하면 약 200kcal를 소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중 60kg 기준으로 진공 청소기로 30분 정도 청소하시면 약 119kcal, 또 추가로 마루까지 30분 쓸고 닦으면 180kcal를 소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장실 청소도 칼로리 소모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욕조를 문지르면서 청소하는 것은 팔, 어깨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15분 지속을 하시면 최대 100kcal가 소모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점핑 스쿼트 30회와 맞먹는 칼로리 소모량이라고 합니다.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바닥을 닦고 뭐 가스레인지 청소하시고 또 진공청소기 돌리고 이런 일들을 나이가 들수록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는 활발한 신체 활동으로 치매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2022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40세에서 69세 사이에 인지적으로 정상적인 성인 50만 명 이상으로부터 신체 활동과 또 정신 활동에 대한 여러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피험자들을 평균 10년 동안 추적을 했고 이 결과로는 규칙적인 가사노동 관련 활동이 치매 발병 위험을 21%나 낮추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강도의 운동을 뭐 체육관을 찾아서 하지 않으시더라도 최소한 청소를 하시는 이 집안일로도 인지 능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특히 규칙적으로 매일의 루틴을 하는 습관은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반대로요, 깔끔하시던 부모님 댁을 찾아갔더니 갑자기 위생이 안 좋아지고 집안이 지저분해져 있다면 치매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질병과 부상을 예방합니다. 자, 주방에 음식 쓰레기 널려 있고요, 또는 가스레인지나 이런 데 때가 껴 있다면 벌레도 잘 생기고 박테리아도 생겨서 가족 건강을 위협하겠죠. 또 화장실에도 이제 곰팡이가 있거나 뭐 침구류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가구 사이사이에 먼지가 많으면 천식, 비염,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주방이나 식기류를 통해서는 식중독, 장염 등의 감염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비염이나 아토피 환자분들께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 의복, 침구류의 세탁과 함께 먼지 제거와 환기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있는 집안에서도 털, 먼지 같은 거 잘 제거해 주셔야 돼요. 집먼지 진드기가 알레르기 악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염 환자분들이 이제 침대 밑이나 가구 사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먼지가 있으면
그 집안에 들어왔을 때 콧물이나 기침, 재채기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뭐 퇴근하시고 나서 밤만 되면은 콧물이 난다, 밤만 되면 피부가 가렵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물론 일하고 나서 피곤하셔서도 그렇지만 집 밖에 오픈된 공간에서는 괜찮다가 이제 밀폐된 집안에 들어오셨을 때 쌓여있는 먼지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하더라도 겉만 하지 마시고 손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 먼지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또 자주 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부상의 위험에 대해서 많이들 간과하시거든요. 그런데 특히 집에 노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 정리, 바닥 정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쌓아둔 물건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바닥에 있는 물건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시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뼈가 약한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작은 물건을 삼키거나 또 날카로운 것에 다칠 수가 있고요. 물기가 있는 바닥을 그대로 방치하면 누구나 넘어져서 다치기 쉽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공간일수록 더 깨끗이 하세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넘어져서 머리라도 부딪히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청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왜 오래 살려면 청소하라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조선시대 유학을 공부하시던 그 선비님들, 조상님들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이부자리 개고 방 청소하고 나서 그제서야 몸을 안마하고 두드린 다음에 책을 펴고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청소가 양생법의 기본이었어요. 근데 현대의 우리들은 그냥 책만 펴고 앉아서 청소나 운동을 등한시하니까 건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한의사로서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은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청소를 잘 하시라고 권하는데요. 비염,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은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의류나 침구 세탁하실 때에도 그냥 세제뿐만이 아니라 곰팡이나 세균을 줄이기 위해서 더운 물에 삶아 주신다든지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접촉에 의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소화불량, 장누수증후군, 잦은 장염이나 설사가 있으신 분들은 주방이나 냉장고 청소가 중요합니다. 뭐 식기나 도마도 소독을 하시고 냉장고도 주기적으로 잘 비우시고 청소하세요. 그리고 음식 쓰레기는 바로 버리시고요. 세균에 의한 오염이나 부패에 의한 독소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환자분들은요. 이부자리 정리를 바로바로 일어나서 하시고 또 방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만이라도 하시면 좋아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목표 한 가지만 정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오늘 이불만 개자, 뭐 오늘부터 창문만 열어주자, 이렇게 한 가지씩 하시는 것만으로도 무기력의 늪에서 한 발짝 나올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네, 집의 상태는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깨끗한 집을 유지하는 활동은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거창한 것 하기보다는 청소부터 하기 꼭 실천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